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입니다. 2월 12일 오전 9시 33분입니다. 2월 12일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역사적 사건이 생각납니다. 1985년 2.12 총선이 한국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2.12 총선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대세다 하는 하나의 분수령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2.12 총선 직전에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꾀가 죽을 꾀였어요. 무슨 꾀를 썼느냐? 야당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고분고분하던 민한당과 함께 강경한 민주화 세력이 정당을 하나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신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강경투쟁을 한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민한당이 정권에 부역하던 민한당이 쪼그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이 민한당을 흡수해 버렸어요. 거대한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2년 동안 격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드디어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12 총선입니다. 정권이 꾀를 쓰더라도 국민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번 총선도 아마 중대한 역사적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으로 탄핵하자.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울산 부정선거 공작에 최종 지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언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때 아마 총선이 바로 탄핵의 길을 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말은 일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화를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화내게 만들면은 그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울산 부정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 법무부가 공개를 막았던 공소장을 터뜨려서 추미애 씨에게 일격을 가하더니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나섰습니다. 뭐냐? 이건 매우 아픈 내용인데 이게 작은 사건 같지만은 이런 게 민심을 바꿉니다. 단독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불허 나선 대위가 뒤집었다. 추미애 아들, 추미애 씨 아들이 군 복무 중 아프다고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기간이 몇번 연장됐는데, 마지막 귀대 날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더라.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들어간다 하더니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데 나선 대위가 나타나서 휴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통보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바로 같은 부대에 근무를 했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병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예민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병역 문제입니다. 이 병역, 입학, 이런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계되므로 여기에 누가 불공정한 짓을 저지르면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감대가 바로 병역과 이 입학입니다. 입학 문제입니다. 조국에 분노한 이유가 입학 문제죠. 부정 입학 문제죠. 그런데 이게 또 병역 문제로까지 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27살이 2017년, 이때가 중요하네요. 이 정권이 집권 직후입니다.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되었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미 이사단 지역대 소속 이른바 카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0분 내지 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해서 10일의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 반장 상사입니다. 이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동료 병사 A씨는 내가 당직 근무를 쓴 날이었는데 오후 8시 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 병장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추 장관 아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은 추 장관 아들에게 병가는 병으로 휴가 갔다는 뜻입니다.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한 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은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 라고 말했고 A씨가 그럼 지금 당장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추 장관 아들은 알겠다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20여 분 뒤에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꾸어 보고를 올려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는 인사결재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다르게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연장해서 3일 뒤에 부대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후 부대 안에는 특혜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면서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휴가 처리가 복귀 시간인 오후 8시 50분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휴가 복귀 시간, 귀대 시간이죠. 8시 50분 직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휴가 연장 처리가 8시 50분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가 앞으로 조사를 하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서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까 A 사병의 이야기로는 추 장관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 하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에 물어보았는데 장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수 없다 하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중앙일보는 이 증언자 A 병장이네요. 미 이사단 지역대 A 병장의 이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창장 미 이사단 지역대 병장 모모모. 위 사람은 사단 본부 중대 선임 병장으로서 평소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소속 부대인 민사처 인원들의 다양한 파견 업무, 통번역 지원, 전투 훈련 등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원함으로써 한미관계에 기여하는 등 모범 카투사로 복무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대령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초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